우한 폐렴 사태. 마스크도 품절, 손세정제도 품절 대란이라죠. 특히 손세정제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데도 구할 수가 없어요. 문제는 언제까지 이 사태가 이어질지 모른다는 건데요. 그래서 꼭 필요한 손세정제만큼은 직접 만들어 쓰는 방법을 찾았어요. 편하게 사서 쓰면 좋겠지만 구하기가 어려우니까요. 그리고 시제품들도 다 에탄올 62% 정도가 구성성분이라 성분이 특별하지 않아요. 그러니 가격도 싸고 손건강에도 직접 만들어 쓰는 게 훨씬 낫겠죠? 그럼 만드는 방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. 일단 약국에서 소독용 에탄올과 글리세린, 정제수를 구입하세요. 가격도 싸요. 1,000원씩이면 다 샀는데 요즘에는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한 통에 2,000원씩은 하더라고요. 그래서 세 통에 6,000원. 그리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 펌프용기 같은 거 사면 더 편하게 쓸 수 있겠죠? 이것도 가격이 얼마 안 하더군요. 암튼 에탄올과 글리세린 그리고 정제수를 6대 1대 3 비율로 섞으세요.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에탄올 80ml, 정제수 또는 끓여서 식힌 물 20ml, 글리세린 10g. 더 많이 필요하시다면 에탄올 250ml, 정제수 60ml, 글리세린 30g. 이 비율로 섞으시면 돼요. 그럼 끝. 이제 손에 뿌리고 닦기만 하면 돼요. 시판하는 손세정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탄올이 주 성분이거든요. 그런데 저희는 글리세린까지 듬뿍 넣어서 손 보습도 책임지는 손세정제. 이제 우한폐렴은 걱정 끝. 모두 다 같이 만들어 써봐요.